자, 귀납법 보겠습니다. 32번. 일단 뭐 빈칸 메우기 형태인데 순서대로 적어봐야지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K가 1부터 N까지. 뭔가 좀 복잡한 식이네요. 모든 자임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n이 1일 때는 성립한다고 옆에 나와 있으니까 성립한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우리는 가정을 하죠. 어떨 때 n이 문제 따라가 봅시다. m일 때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n 대신에 m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k는 1부터 m까지 이러이러한 식을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건 현재 참인 겁니다. 이거는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뭘까? 목적은 잠시 구별이 되게 우리가 최종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을 한번 적어봅시다. 목적은 n이 m 더하기 1일 때도 이 식이 똑같이 성립하길 바라는 거죠. 적어보면 k가 1부터 m 더하기 1까지 하게 되면 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m 더하기 2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이게 궁금하죠? 이게 성립하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죠. 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 이걸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 형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 자, 1에서 m 더하기 무슨 의미냐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1에서 뭐 n 더하기 1을 예를 들어 볼까요? an.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더하기 a에 n 더하기 1. n까지 합에다가 an 더하기 1 더해주면 그게 n 더하기 1까지 합인 거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m까지로 좀 분리를 해볼 겁니다. 시그마 1에서 m까지 마이너스 1에 똑같은 식. 왜 이렇게 분리하느냐면 앞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n 자리에다가 m 더하기 1을 넣어 보는 거죠. 마이너스 1에 k 대신 m 더하기 1이니까요. 여기에는 m 더하기 2가 되고 k 대신에 m, 아, k 대신에 m이죠. m 더하기 1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m까지, 그 다음 여기에는 m 더하기 1을 대입한 값.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알고 있다라고 했죠. 뭐로? 이거를 대신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 항상 3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해서 이 파란색 부분에는 적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1, 2에 m, 이건 그대로 적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요 궁금한 부분 1로 가느냐라는 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m 더하기 2로 묶어야 되는데
여긴 하나 더 많죠. 이쪽보다는. 하지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로 묶으면 하나 부족해도 마이너스 1이 남는다라고. 또는 뭐 부족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2로 묶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생길 겁니다. 요걸 먼저 적을게요. m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마이너스가 생기고 하나 부족한 마이너스겠죠. 2분의 m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로 토분한 다음에 요 부분만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1에 m 더하기 2. 자, 2가 곱해지고 바로 전개합시다. 2m 제곱 4m 더하기 2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없애고 적어보면 마이너스 1에 여기는 m 제곱 3m 더하기 2 이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궁금한 형태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성립한다라는 사실은 증명이 가능했고요. 원래는 이렇게 증명한 끝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느냐니까 가나를 물어보네. 가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가네요. 여기가 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겠네요. 자, 이건 마찬가지로 가고요. 그래서 가나 식은 찾았습니다. 가식을 FM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식을 FM이라고 하고 나를 G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F5랑 G를 딱 각자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F5를 한번 구해봅시다. F5는 이 식에다가 5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에 여기가 7승인데 7은 뭐 그냥 마이너스를 1승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만 적고요. 여기다 5를 대입하게 되면 6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자, 여기도 2를 대입하면 3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 3승이나 1승이나 같으니까 이래 두고, 그 다음 여기 2를 대입하면 2분의 2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질문이 G2분의 F5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그래서 G2F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6 12.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